자, KT 화이팅! 그리고 T1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양쪽 팀의 팬 여러분들의 함성이 오늘도 신도림 인텔 e스포츠 스타디움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바로 KT의 김성단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 11시 적에는 이예훈 선수가 빨간색을 띄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네,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저거저는 어쨌든 심리전이에요. 네. 일단 대군주가 찍혔기 때문에 신못 운영은 양 선수 모두 다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이후에 경기 운영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동족전을 치를 때 정말 많은 경기력 향상 그리고 경기력 저하로 나타나거든요. 불과 이틀 전이었죠. 1월 26일에는 4-2 KT 승리였는데 이틀 후인 1월 28일에는 네. 4-2 SK 승 될 것인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혜훈 선수의 플레이가 되겠고요. 네. 네. 정말 그 어떤 동족전보다도 저그전의 심리전이 상당하다라는 말을 들었었던 때가 스타1이었고 스타2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전이 심한 건 프로토스전이에요. 네, 빌드의 유무 그 차이에 따라서 너무나 네.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에 많이 무게주가 실렸죠. 스타2에 넘어오게 되면서 네. 네, 원체 뭐 스타1 때도 기본기라는 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기본기에 더 좋은 선수가 잘하고 뭐 컨트롤 뮤탈리스크 넘어갔을 때 뮤탈리스크 컨트롤 누가 더 잘하고 이런 차이로 벌어졌다면 스타2는 그거보다 더 네, 저그링 맹독충 컨트롤에 저그링 맹독충 컨트롤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초반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혜훈 선수는 이제 부화장을 먼저 가지고 가고 있고 이혜훈 선수는 지금 이제 부화장 가고 있고 네. 살라못을 먼저 갔었던 게 김성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살라못 가요. 이혼 네. 선수 15호에 살라못을 올리고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 앞마당 먼저 폈는데 뭐 이혜훈 선수가 신못 운영이라든지 확 달려오거나 네 그랬으면 또 이제 자신이 준비한 경기 운영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데 반해 이혜훈 선수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네, 이제 살라모 시연 절반 정도 완성되고 있는 이혜훈 선수 먼저 부화장을 선택한 것이 이혜훈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초반 출발은 일단 이혜훈 선수가 좋은 상황을 맞이했고요. 네, 네, 뭐 발업이라든지 여왕의 그 확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좋은 방어가 초반에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혜훈 선수가 계속 좋은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쌓아놓은 포인트를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로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이혜훈 선수는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김성대 선수는 스피드업을 선택을 해줬었고요. 아직까지 네. 지금 방금 스피드업 들어가고 있는 이혜훈 선수. 네, 여왕 두 개가 먼저 찍혔고요. 이혜훈 선수는 네. 네, 바로까지 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이후부터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이혜훈 선수의 컨트롤과 예. 경기를 읽는 상황 판단 능력이 김성대를 얼마만큼 휘두를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맹독충 둥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혜훈 선수. 자, 그리고 저글링을 추가 생산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모으고 있어요. 네, 네, 맹독충 둥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저글링을 좀 모아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모아줬다가 한번 들이닥치면서 아빠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길럭 이제 스피드업이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김정호 선수도 이렇게 모아놨던 발업 저글링으로 피해를 줬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이혜훈 선수가 이런 공격에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빨라졌어요. 자 깜짝깜짝 뛰면 날개짓 하면서 깜짝깜짝 뛰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 저글링. 네, 아직까지 맹독충 둥지가 완성이 안 돼서 가시촉수가 맹독충 둥지 일단은 부화장 어떤 거 가시촉수 야 이거는 좀... 가시촉수 예. 자 김성대 선수의 저글링 일격 하게 되겠는 날라가겠는데요. 해설이 부화장 파괴해졌고요. 맹독충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일단 부화장은 날렸어요. 아 노련미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김성대 부드럽네요. 네, 이런 게 바로 심리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네, 자 맹독충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부화장 하나를 고스란히 날린 이혜훈 선수. 네. 받은 만큼 돌려주려면 지금 맹독충 둥지도 완성이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저거는 예. 발업된 것과 맹독충으로 상대방에게 앞마당 쪽에 달려들어서 일꾼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똑같이 부화장을 날린다던가 하는 피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은 상황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적인 모습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이혜훈 선수가 뭐 수월하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네, 부화장도 하나가 차이가 나고 있고 예. 이것도 얻어맞았고요. 먼저 예, 부화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애벌레를 쓸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죠. 맹독충 대박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 보여요. 맹독충 대박이 나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한번 폭사시키고 예예예
네, 공격을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네, 자, 하지만 맹독충 계속 피해서 헛박 나왔고요. 맹독충이 대박 나야 돼요, 맹독충이. 자, 저글링은 속속속 빠져나갑니다. 또 미끄러지처럼 맹독충이 다 걸어갑니다. 맹독충과 저글링이 얼마만큼 대박을 칠 수 있을지. 자, 하지만 상대도 맹독충 가지고 있고, 맹독충 대 맹독충. 네, 아, 이영 선수는 좀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맹독충으로. 네. 바로 잡아오는 김성대 선수네요. 예, 맹독충으로 맹독충을 맞고 있는 김성대 선수. 다시 이혜원 선수는 재건 들어갑니다. 네, 이 타이밍에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분명히 김성대 선수가 좋아요. 자, 네. 뭐 채취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병력 생산, 일꾼 생산 등등이 차이가 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벌써 28대 22 채취 일꾼이 같은 동족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이혜원 선수는 어떻게든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한번 찔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무조건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데. 오, 맹독충. 근데 가시촉수도 이미 방어라인 서기 시작하고 있고. 네. 자, 이혜원 선수가 어떻게 할지. 글쎄요, 이혜원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만약 하나가 있었다면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바퀴소군이라도 올려가지고 타이밍 러시를 한번 노리는 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저거는 서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보초 쓰고 있는 맹독충. 맹독충 많이 찍어냈거든요. 맹독충, 맹독충 한번 들이받던 생각을 하고 있던 이혜원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진입해서 적중률이 낮아요. 많이 잡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예. 자, 30대 28 좀 쫓아오긴 했나요, 그래도? 네. 아, 그래도 맹독충 좀 많이 눌러줬고. 네. 예. 문제는 이제부터 김성대 선수가 바퀴 속으로 올려주면서 넘어가는 이 타이밍을 이혜원 선수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방금 자. 맹독충을 끼고 들어간 공격은 그래도 되게 좋았네요. 예. 네, 일벌레를 좀 잡아주면서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한 번 있어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공격을 선택하고 있는 이혜원 선수. 네, 김성대 선수도 여기서 피해 더 받으면 또 모르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맹독충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시촉수에서 1점 가지고 가시촉수를 둘러서 가시촉수 깨고. 자, 이혜원 선수 가시촉수 깨고 맹독충입니다. 자, 가시촉 깨고 맹독충 왔어요. 자, 그리고 저글링이 많이 살아서 일꾼이고 자, 저글링 팀 일벌레 양념 일벌레 쪽으로 물어놓고 맹독충. 오, 양념 고정. 자, 이거 일꾼 숫자 그러면 달라지죠, 얘기가. 오, 김성대 선수 24대 40. 좀 너무 방심했어요. 예. 어, 저글링 맹독충이 더 이상은 안 오겠거니 하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찰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벌레 차이가 오히려 반전이 됐고, 이거는 김성대가 오히려 더 조급해졌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부하장 똑같고, 네. 탱크도 거의 비슷하고, 일꾼 숫자 차이 납니다. 물론 바퀴는 조금 더 김성대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계속 온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시촉수도 없고, 저거를 소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김성대 선수 맹독충 잘 눌러내야 돼요 지금. 네, 맹독충 개방. 자, 우리 저거를 일꾼 또 잡아요. 저거를 일꾼 또 잡아요. 김성대 저거를 다 잡혔어요. 또옵니다, 그리고. 김성대 저거를 다 잡혔습니다. 지금 맹독충 하나에 의해서. 컨트롤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상대방의 맹독충 무시하고서 상대방의 일벌레라든지 요한 캐릭터 그렇죠. 잡을 수 있는 상황에 이해우 선수고요. 일꾼 숫자 41대 24입니다. 이거는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성대가 욕심을 부렸던 그,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이해우 선수가. 야, 이혜원! 네. 오늘 정말 대박 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요. 네,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자원상 보죠. 800대 68.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거수가 65대 41. 예. 네. 마치 5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김성대 선수의 상황이 11시에 위치해 있는 저가 김성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완벽하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너무나 좋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벌티를 가져갑니다. 이혜원 선수 또 하나 벌티를 가져가요. 아, 김성대는 스스로 지금 뭔가 되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일벌레 욕심 냈다. 지금 그 SK 쪽 벤치 모습만 보고 싶은데 과연 지금 어떤 조정을 짓고 있을지. 선수 코치들이 자, 다시 한번 이혜원 선수 저걸 한번 더 쓰고 있는 김성대인데 이거는 막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감질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바퀴 속으로 먼저 넘어간 쪽도 이제 이혜원 선수가 될 수 있겠고. 자, 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대의 스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컨트롤. 예. 네, 컨트롤이 이제 가장 큰 무기로 작용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딱 두 배. 예. 잡을 수가 두 배. 그렇죠. 불과 한 10분 전에 이혜원 선수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공격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글링에서 바퀴 흘리고 김성대. 네. 이제는 네, 자, 이제 선수 옆에 딱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는 김성대 선수가 네. 공격밖엔 답이 없습니다. 네네네. 공격밖엔 답이 없는데 공격도 그 시간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바퀴가 또 스피드업이 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 맹독충이 얼마만큼 김성대가 치즈.
맛있게 되라고 비원 연병사수 이해원. 야 정말 이해원. 고마워. 알아준다 그랬잖아요. 누가 네.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와, 그 상황 이렇게 극복을 해내고 승리를 따내네요. 아니 팀 분위기도 안 좋았고 네. 처음에 부하자 깨진 것도 안 좋았고 정말 열악 그 자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그것을 뒤집어놓는 신의 이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네. 이혜원 선수가 승리를 향한 의지, 의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네.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네. 예, 맞으시죠?